XSFM입니다. PODER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아, 오늘은 익명의 날이죠. 네. 사연을 되게 많이 쓰셨고 소개된 적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익명으로 소개해달래요 이분이. 네. 그리고 이분도 메모장에서 쓴 다음에 붙여넣기로 하셨나봐요. 띄어쓰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좀 그거 참고해야겠네요. 그러게요. 몰랐던 부분이에요. 이상의 시 같은 사연이 왔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동년배들 다 요파씨 듣고 제 이름 나오면 너무 수치스러운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요. 참 묘한 문장이네요. 사실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제 동년배들 다 요파씨 듣는데요. 무슨 약간 동년배들 다 요파씨 듣는다고 하니까 저희가 무슨 그 왜 어르신 시니어 어르신들이 네. 들고 다니는 그 MP3 플레이어 있잖아요. 다른 가수가 부른 장윤정 노래. 트로트 천곡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 뭔가 어떤 그 동년배들이 다 어떤 디바이스를 통해서 요파씨를 듣는. 그거 업데이트 해주는 직업도 있다? 아세요? 아, 그래요? 칼 가는 거 같은 거예요, 마치. 그러네. 요파씨 275회 수록. 그러니까, 270. 야, 이거 그거 우리, 저, 고속도로에서 팔자. 민정수석이 다 데이터 빼돌려갖고. 요파씨 전편수록. 그 옆에 그, 복숭아를 파는데, 옆에서 요파씨를 팔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예. 저희가 이제 민정수석과 같이 이제 밴드 생활을 할 때. 아, 예. 지방에 공연을 다닐 때. 고속도로에서. 네. 그, 배땡수 씨. 네. 그 만담 그, CD를 산 적이 있어요. 아, 배칠땡 씨? 네, 배칠땡 씨. 네. CD가 있더라고요. 배칠땡 씨랑 네. 전영땡 씨. 네. 그 여자분 되게 잘하시는, 그렇죠. 분도 성분도 네. 진짜 잘하시잖아요. 네. 아무튼. 네. 아무튼 그 CD를 샀는데. 샀어. 그냥 뭐 좀 재미삼아, 장난삼아 네. 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정말 공연 갈 때마다 들어서 멤버들 다 외워요. 그. 네. 네. 그, 막, 정치인들 성대모사를 막 하면서. 아, 네. 그거 재밌죠. 그때... 네. 배칠땡 씨의 그거 참 재밌죠. 그거 왜 가려줘요? 네, 아무튼. 삼자회담이었나? 하여튼 뭐, 예, 그런 예, 예, 재밌죠, 그거. 근데 그게 예. 생각보다. 네. 그, 모아져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아. 그게 사실은 그, 옛날에 네. 최양락 씨의 그, 재밌는 라디오에서 한 코너였거든요. 배칠수 씨가 그 삼자회담을 해갖고. 네. 삼김의 그 어떤 성대모사를 맞아요. 하면서 네. 정치 그 뭐. 그 풍자하는 개그가 그 한 라디오의 한 코너인데 그걸 모아놓은 꼴인 거거든요. 아... CD로. 그게 사실 되게 재밌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유통업 하시는 여러분. 요파씨. 요파씨 그레이티 스티치. 뭐 이렇게 용량 많이 나가지도 않습니다. 뭐 16기가만 있어도 뭐 뒤집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8기가만 있어도. 아, 웃긴다. 네. 동년배들 다 요파씨 듣는다는 말은 그때서나 그러니까 이루어질 얘기가 아닌가. 동년배들 다 요파씨 듣고 제 이름 나오면 너무 수치스러운 피드백을 들을 수 있어서요.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한 번도 안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한 번도 안 나왔을 땐 이유가 있고요. 네, 사연 도전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한번 써봅니다. 작성 시점으로부터 2시간 전의 일입니다. 네. 제가 일하는 곳은 일반 직장이 아닙니다. 수익을 내는 영리기업이 아니고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네.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면 신원이 노출될 수 있어서 이 정도로만 쓰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법률 및 초기 대응 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더 노출됐네요. 네. 일단 체육관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 상담을 희망하거나 볼 일이 있는 회원들은 사무실로 부숙부숙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은 지하 공간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자꾸 신호이 노출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하로 내려오기 전에 지상 1층의 문을 열고 내려와 사무실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저희도 저희지만 1층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손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신원이 다 밝혀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친구 동년배들은 이제 이분을 다 압니다. 네. 이 바보야. 동년배뿐만 아니라 선배건 후배건 간에 어딜 갔는데 지하 1층 디자인 회사야. 네. 그러면 1층에 디자인 회사가 있네. 이 지하에 그분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생각보다 디자인 회사가 1층에 안 있어요. 아닌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구나. 네. 자. 저희도 저희지만. 디자인 회사는 보통 이렇게 접객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치할 네. 필요가 없거든요. 싼 곳에 있어요. 네. 좀 더 높거나. 네. 여러분, 지난달 회사가 1층에 디자인 회사가 있으면 지하에는, 이분이 있어요. 계십니다. 영리 기업은 아니고, 법률 초기 대응 상담을 하고 계신 이분이. 그래서 지하로 내려오기 전에 지상 1층에 문을 열고 내려와서 사무실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아, 그러면 이제 디자인 회사를 들어갔는데 1층을 열었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어떤 공간이 문이 따로 있는 거고. 있으면 이분이 계신 겁니다. 그렇죠. 네. 완벽합니다. 네. 저희도 저희지만 1층에 있는 디자인 회사에 손님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1층 문이 열려도 우리 손님이 아니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네. 사건은 이런 배경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사무실에 혼자 출근했고 사무실 방문 예약 일정은 없었습니다. 지하라 환기가 필수라서 대문은 열어두고 있었죠. 네. 대문을 열고 공기청정기를 틀고 혼자 탱자탱자 일하며 있었습니다. 네. 이때가 약 2시였습니다. 으흠. 그러다가 대장이 신호를 보내어 화장실에 갔죠. 아. 대장 장르군요. 네. 이렇게 보통 앞에 사연이 긴 사연은 결국 다 똥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희한한 상황에서 똥을 쌌느냐를 다들 자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파실 드시다가 뭔가 앞이 좀 장황하다 그러면 아, 결국 화장실에 가겠구나. 곧 이런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쏟았다는 얘기지 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대장이 신호를 보내어 화장실에 갔죠. 여기서 대장은 뭐 이렇게 캡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대장. 네. 하지만 네. 캡틴이라고 써도 청취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아 대장.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화장실은 저희 사무실 출입구 바로 앞에 있으십니다. 왜 존대 쓰죠? 자, 가까이 하기엔 먼 존재이기 때문인가 봐요. 존대를 씁니다. 이를 보고 뒤처리를 하는데 크크 휴지가 없었습니다. 아뿔싸하고 어찌할까 하다가 휴지가 있는 비품 창고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옷을 입고 나가자니 뭔가 찝찝했고 어차피 사람이 안 오고 그래서 옷을 내린 그대로 비품 창고로 향해 나아가기 위해 변기에서 일어나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 앞에 집배원님이 계시더군요. 네. 평소에는 아 지금 그 어떤 운순 노동자가 지금 무릎을 탁 치고 있습니다. 아 그 새끼. 디자인 회사를 건너서 지하로 내려갔더니 똥 싸고 있다. 그 디자인 회사 지하놈. 지하놈. 놈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네. 네. 지하 인간. 평소에는 오전에 오시는데. 네. 일단 이런 생각부터 들죠. 평소에 오전에 오시잖아요. 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일단 남 탓을 합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오전에 오시지. 참, 그렇죠.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이런 상황일수록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엄청 안 자연스러운 상황인데도, 오늘은 늦게 오셨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 제가 휴지가 없어서 이런 말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오후에 오셨네요? 이러면서. 평소에는 오전에 오시는데, 심지어, 이 동네 담당이시라 매번 대화도 나누고 음료수도 드리면서 친하게 지내는 분인데, 3년 같은 3초의 침묵 후에 서로 어이쿠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네. 저는 화장실로, 집배원님은 문 밖 계단으로, 화장실에 들어와서 생각했습니다. 이직할까? 문 밖으로 집배원 노동자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별거 아니니까 앞에 놓고 갈게요. 네. 집배원님께서도. 이게 택배가 별게 아닌 게 어떤 뜻이죠? 그죠? 그치? 너의 것이 별게 아닌 게 뭔지. 택배인지. 사실 이게 애매하네요. 우리가 그 개별 택배 하시는 분들한테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 그렇죠. 딱 주문서 별거 아니에요. 그건. 집회원이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닌 이상 무슨 내용물인 줄 알고서 넣어두세요.
별거 아니지만 넣어주세요군요. 그건 사실, 그러니까 이건 평가잖아요. 평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거 뭐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혹은 뭐 또 아닙니다. 뭔 말하든 다 보통은 집배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별거 아니다. 내용물을 뜯어보지 않는 한. 예. 별거 아니다. 마이크를 샀는데 뭐 가성비는 좋으니까 놓고 갈게요. 별거 아니지만 가성비는 좋은 거 사셨네요. 이러면서 평가해 주지 않죠. 와, 택배 보내, 그러니까 택배 저 갖다 주시는 분이, 배달해 주시는 분이 리뷰를 해 주시면 대단하겠다. 저희 택배는 리뷰를 해드립니다. 네 개 반이고요. 어. 반 개를 뺀 이유는 내구성 면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아, 이게 되게, 사실 되게 따뜻한 말이에요. 그렇죠? 와, 이게, 아무 말 안 하고 갈 수도 있는 건데, 위로를 해주신 거잖아요. 물론, 거기다 대고, 야, 야! 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니니까 놓고 가겠다. 되게 좋은 분이네, 이분. 욕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진짜 그냥 욕을 해도 된다니까. 저는 차마 얼굴을 볼 수 없어 한 5분 정도 변기에 앉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이젠 정말 아무도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자마자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 사무실 출입구부터 닫고 불이 나게 비품 창고에서 휴지를 꺼내왔습니다. 네. 수치스럽습니다. 수치를 안고 그냥 갈까 하다가 장고의 시간을 거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대장 장르는 아닌데 이런 장르는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네. 유니크할 것 같아서 보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 집배원님의 이 한마디가 없었으면 뽑히기 힘들었을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앞에 놓고 별거 아니니까 안 뽑혔을 텐데 네. 별거 아닌 것을 별거 아닌 거라고 말씀해 주신 이분 덕분에 그렇죠. 아, 대단한 그 별거가 되었다. 만약에 이분이 이직을 안 하셨다면 다음번에 반드시 그 저 집배원 오셨을 때 잘해 주셔야 된다. 네. 네. 음료수를 더 좋은 걸 주시든지. 아니야, 그럼 자꾸 이 일이 계속 별거가 되잖아요. 계속 볼 때마다 정말 괜찮다고 다음 주에 와서도 정말 괜찮다고 서로 혹은 그 1층의 디자인 회사 쳐다볼 때마다 아, 아 이게 그 이 받으신 분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가져다 주시는 분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군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집배원분께서 별관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이 직업이 이런 종류의 경험을 많이 하시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난 더한 것도 봤다. 네. 너 정도는 준수하다. 넌 참 점잖구나. 어떤 애는 뒤로 나오더라. 뭐 약간 이런.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나온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바지 옷을 그러니까, 내린 그대로 이렇게 네, 그렇죠. 펭귄 걸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은 왜 팬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렇게 팬티를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자, 전문가의 칼럼 시간입니다. 아니, 이렇게 뭐 제가 그래봤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상상컨대 정말 이 정도의 상황이면은. 어쨌든 빨가벗고 말 그대로 펭귄 걸음으로 네. 나올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렇죠. 그렇죠. 팬티는 뭐라고 생각하는? 팬티가 그렇게 소중해?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네요. 그렇죠. 아니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희생할 것이 팬티지. 왜 너의? 그러니까 속옷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의류보다도 입에서, 예. 소모품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팬티를 좀 막달아야 되는 속옷을 좀 가볍게 여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네. 네. 그리고 사실 엉덩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저한테 또 네. 손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은 비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왜
나한테 왜 그래요? 그걸 내가 청취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 이렇게 보여준 걸. 그러니까 안승준 군이 설명해주고 있는 건 손으로 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네. 손으로 땡문을 만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속옷을 입어도 그 속옷이 헤쳐질 가능성이 낮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뭘 잘못 먹어. 그러니까 여기로 더 나가. 그 문을 열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글쓴이도 그 문을 열면 안 되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문을 열면 안 돼요. 감사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